스타니우타가 세계 랭킹 4위, 리자티노바가 바로 골프 종목에서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자, 요 세 선수의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러시아의 카나에바의 뒤를 잇는 신성 마문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자, 예선 2위 18점으로 올라왔고요. 시니어 데뷔한 지 이제 2년 차죠? 네. 지금 18살입니다. 네. 지금 참가한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러시아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는 올해 리스본 개인 월드컵 시리즈에서 개인 종합 1위를 하고요. 모든 종목을 다 석권하여서 5관왕이 됐던 선수예요. 네. 백을 1루전, 네에서 살짝 흔들림 했어요. 네, 예. 중심을 봤죠. 던져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머리와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앉는다는 것이 정말 타이밍이 절대하게 맞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네. 수많은 훈련의 결과라고 봅니다. 동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무리 동작. 네, 끝이 났습니다. 마문 선수도 중간에 살짝 흔들린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는 또 심리적인 압박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국제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예. 혜성같이 등장한 두 선수들이에요. 네. 네. 유일하게 이제 마문 선수만 네 종목 모두 18점을 넘은 선수거든요. 네. 아주 수구조작이 능한 선수인데요. 던지고 두 번 회전을 하고 통과하면서 받고 네, 자 백 인루전 네. 다음 동작이 되겠네요. 회전 동작을 하면서 몸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렇죠. 자, 백 인루전인데 여기서 네. 세 번째 돌고 나서 살짝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죠. 예. 네, 주춤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메르쿨로바, 마문 이런 선수들도 지금 실수를 좀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현재 1위는 막시멘코인데요. 17.833입니다. 마문이 이번에도 18점을 넘었지. 오, 9.3의 난도, 9점의 실행 점수. 18.3, 뭐 우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최고점으로. 그렇죠. 네, 우승 후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네. 막시멘코가 2위, 메르쿨로바 선수가 3위로 밀리는데요. 자, 하지만 뭐 스타니우타 선수가 있고 이 부문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우크라이나의 리자티노바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겠습니다.